이번 영상을 보시면 골프에서 버디, 이글, 보기 등 골프 용어의 유래와 골프가 왜 18홀이 되었는지를 지적인 척하며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골프를 즐기며 대화를 나눌 때 지적인 척 보이고 싶다면 타이밍을 보다 오늘은 세 판으로 치기를 기원한다는 덕담으로 훅 치고 들어갑니다. 세 판? 그러면 세 판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아이고 골프 치는 양반이 세 판을 모르냐 하며 버디, 이글 등 골프 용어가 새에서 유래했는지 모르냐, 모르면서 치냐며 지적인 척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이런 헛소리나 하지 말고 너 타수에다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하겠지만 골프 영화가 세 판인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면 있어 보인다고 선심 쓰듯 골프에 왜 세 판이 되었는지 썰을 풀어줍니다. 1903년 미국의 에버너 스미스라는 선수가 파4홀에서 두 번째 친 공이 홀컵에서 15cm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스미스는 자기도 잘 쳤다고 생각했는지 육두문자를 날리며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육두문자는 사라지고 이 말만 남았습니다. 샷이 새처럼 날아갔다. That was a bird of shot. 스미스는 그 홀에서 기준 타수보다 한타 적게 그 홀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보다 한타 적은 기록은 버디에서 버디가 되었습니다. 에버너 스미스는 골프를 좀 쳤나 봅니다. 기준 타수에서 버디보다 한타 적게 치기도 했는데 머리를 긁적거리다 짜낸 것이 새보다 더 큰 독소리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타수가 줄면 줄수록 더 강하고 큰 새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타수에서 한타가 줄면 버디, 두타가 줄면 이글, 세타가 줄면 엘버트로스, 더 줄면 콘도르, 오스트리치 등을 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에 큰 새가 없으니 기준 타수보다 6타 적게 치면 피닉스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털고 더 이야기하면 얄팍한 지식의 비천이 드러나니 훅 치고 빠져 그냥 함께 골프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골프를 치는데도 뭔가를 한다, 유래도 아니 똑똑해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훅 스윙을 하고 빠졌는데 평생 나오기도 힘들다는 홀인원이 일어나듯 간혹 더 궁금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어드레스나 코킹에 신경 써라 할 수 있지만 얄팍해 보일 수 있으니 몇 가지 임팩트 있는 보험용 얄팍한 지식을 털어드립니다. 얄팍한 지식을 위한 보험용 AS 보기. 골프 타수가 세 판인데 왜 한타 많은 것을 세도 아닌 보기라 할까요? 영화 존윅 1편을 보면 러시아 마피아 아들이 존윅의 개를 죽이고 차를 훔쳐 아버지한테 혼나는 장면을 보면 러시아 마피아가 존윅이 바바야가다, 부기맨 때려잡는데 썼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기가 우리로 치면 도깨비인데 원래는 부기가 아니라 보기입니다. 1890년 토머스 브라운이란 박사가 골프를 치는데 샷에 집중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당시에 유행하던 보기맨 노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러니 샷이 제대로 될 수 없었겠죠. 브라운 박사는 채통은 잊은 채 육두문자를 날리며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육두문자는 사라지고 이 말만 남았습니다. 기준타수는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늘 존재감을 내뿜는 머릿속에 맴도는 보기맨과 같다. 이 농담이 곧 영국 전역에 퍼져 더 보기라는 가상선수와 상대의 골프 친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히고 졸지의 보기는 기준타수 파퍼팅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상한데 느끼실 겁니다. 지금의 보기는 기준타수보다 한타 더 많이 친 것을 의미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골프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이때 골프가 지금 스포츠의 룰로 정비가 되는데 누가 했는지 나와있진 않으나 이때부터 기준 타수를
라틴어로 같다라는 의미의 파, 기준 타스를 파퍼팅이라 부르게 되었고 한타 많이 친 것이 졸지의 보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8홀, 18 욕 같지만 골프에 18홀을 도는 것의 기원도 불분명합니다. 골프의 종족으로 많이 알려진 스코틀랜드는 농지가 아닌 해안가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해안가이니 그 크기가 다양했겠죠. 기록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왕립 골프클럽은 18홀을 만들고 1858년에 18홀을 규격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MSG, 썰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한간에 도는 썰을 푸셔야 합니다. 골프의 종주국은 스코틀랜드인데 스코틀랜드는 뭐가 맞니? 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 오답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권총 포즈를 취하며 유레카들 외치듯 자신있게 스카치 위스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곤 이 썰을 풉니다. 스코틀랜드는 북쪽에 있는 섬이라 바람이 많이 불고 춥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바람과 추위를 이기기 위해 홀마다 스카치 위스키를 한 잔씩 들이키며 쳤습니다. 한 잔씩 홀짝거리며 치다 18홀에서 술이 떨어져 그만 치는 바람에 18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감동은 없지만 재미도 있고 기억에도 남습니다. 이상 골프에 대한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